안녕하세요. 7월 13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무엇의 기쁨을, 무엇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 TV를 보면서 뭐 드라마 아니면은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순간적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 남아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찬양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순수함이, 아름다움이, 나의 기쁨에, 나의 즐거움에 근원이 되어지는 삶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이 삶에서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였던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떠한 순간 위로와 또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온전한 기쁨을,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빠져있고 이 능력을 보게 되어지므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데 그것으로 나온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라보는, 또 즐거워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에 이렇게 시행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왜? 왜 찬양하는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지으셨기 때문에,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라.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인이죠.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만일 진화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져서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라면 삶에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또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시온의 자매는 저희 왕, 왕이 되셨습니다. 주관자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통령, 왕으로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순간. 그러나 즐거워하던 기뻐하던 그런 왕으로 실망감을 갖고 또 오히려 그 왕에게서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왕은 완전하지 못한 능력을 가졌고 또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아무리 훌륭한 왕일지라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완전함 때문에 완벽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왕은 결코 우리들의 삶을 그에게 자녀가 된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의 삶을 잘못된 길로 헛된 길로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가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왕은 완전한 완벽한 능력을 세밀히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시는 정책,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온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하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 왕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왕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그 왕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 종, 하인, 노예들, 우리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기뻐하십니다. 아십니다. 부족함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자그마한 순종 하나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그리고 더욱더 오늘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마음의 새벽을 말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올바르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편안한 삶은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것처럼 육적인 것도 추구하면서 좋은 것들을 직접으로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아름답지 못한 삶이죠.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구원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왕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왕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더 구원하여 주시고 더 만져 주시고 더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질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러한 기도를 할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이끌어 갈 것을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지배주, 다스림, 주관자, 구원자, 왕 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왕처럼 이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 구원의 삶을 사랑하게 되어지기를.